라이프라이어. 따따. 아 진짜 이 홍구리. 와 선글라스 끼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뭔가 외모상에서도 변화를 줬다라는 이런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그런 어떤 그 행동들 자체가 의미 있는 행동들이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비즈니스가 온라인상에서와 는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재심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정말 질릴 만큼 들렸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아쉬운 것들을 털어낼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갖고 왔다면은 네, 이재호 선수가 저우전성적인 ASL 안에서 사리그가 재밌긴 하나보다 배급이 제이도 준비하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하고 광탈하면 존나 웃기겠다. 첫 번째 세트 경기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를 또 이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면서 또 패배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다시 그 예전에 그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딱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액션들이요. 근데 홍구가 요즘 경기력이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아 진짜 경기력이 좋아요. 홍구리가 홍구 선수예요. 자 이번 시즌의 주인공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상대 오프라인에서 내가 강하다 이재우 선수예요. 예, 자, 한때도 팀에서 엄청난 그런 활약을 해 나가면서 태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던 그 이재우 선수인데 그래도 자칫 좀 놀랐을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이 자신감의 그 넘쳐 흐르는 이몽규 선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달라졌나? 진짜 달라졌나? 싶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재우 선수의 그 인터뷰 때 표정을 보면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좀 편안해 보인다. 이거 이몽규 선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딱 얼굴을 봤을 때 긴장하고 있는지 편해 보이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홍구는 좀 카메라 게임보다는 카메라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재훈은 리얼 편안해 보이는데? 네, 분명히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재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신념에 대한 어떤 그 자신 없어하는 표정들이 있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몽규 선수는 요리하는 셰프가 되겠다. 네.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만큼 내가 더 강력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재훈 선수에게 남겼고 제 여러 가지 다 바꿨습니다. 예전에 이몽규와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리 스타일, 수염, 거기다가 염색까지 했죠. 거기 사랑하는 아이까지 있어요. 네. 와, 근데 이거는 좀 변수다. 그 오프라인에서 황제가 될 수 있을지가 내 애가 보고 있다는 거. 내 부인이랑 내 애가 혼자서 보고 있다는 거. 제대로 된 준비를 했다고. 이거는 막말로 권투 경기 때도 쓰러지지만! 하면 바로 일어났거든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거의 부포스로 오늘 지금 이길 수도 있어. 안 두드려 뺄 수도 있어. 가겠습니다! 아 이 경기 재밌겠다. ASL 시즌 4 가족 포프는 진짜 이거는 도핑급이지 거의. 제가 말씀드렸죠. 게임 시작하기 전에 1A2A, STARD 이런 거 치는 친구들 오지게 많다고. 이재호도 채팅 중이네요. 채팅 존나 치네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영 이몽규 선수지요. 이번엔 9시랑 5시. 집에서만 자라는 지팡제, 지팡상제. 네. 이런 이미지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지팡상제. 예, 지팡상제. 자, 이거는 무조건 깨야 돼요. 이에 맞서는 지팡상제 오지네. 테란 이재호 선수는 오프에서만큼은 강력하거든요. 네. 팀의 대표는 에이스였습니다. 골드러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그 금 커맨드 센터. 커맨드 센터거든요. 이거는 팔베럭입니다. 이거 세트 팔베럭이에요. 지금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 잘해줘야 되거든요. 지팡상제라는 이미지는요. 오버로드의 방향 자체는 네, 적의 황제, 적의 지팡상제. 공그리고 똑같이 생겼네요. 예,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방향 자체는 이거 볼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오늘 승리를 따내면서 네. 홍그리거의 그 뒤짐 세레머니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야 뭐야 여기다 짓는다고? 굉장히 일찍 빨리 어떻게 알았지 위치를? 만 보면서 원서치가 된다면 예, 뭐야? 거의 크레이지 수준으로 가는데? 예, 신맵이고 일단 미네랄만 보겠다 마인드 같은데? 미네랄 보고 나서 미네랄 보고 나서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구석에다 지킨다는 마인드 예. 와 배우졌다 이거 서치하기 힘들어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왔다면 저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거 진짜 서치하기 힘듭니다 이거 베네테 실력도 중요하지 알기 힘들어요 이거 이재호 선수는 2분의 1 확률에 도박을 한 건데 잠만 근데 선풍이 올라갑니다 근데 배럭 완성돼도 빨리만 보면 몰라요 선풍이라서 예전에 종종 보여줬을 예. 24강은 그리고 24강에서 신맵이라고 하면 근데 이 맵에 대해서 연습 조금이라도 했다면 단계일 수 있거든요 볼만도 해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리그가 돌아와 봤잖아요 야 봤다 오늘
이러면 짧았지. 선풀인데. 와 이제 말렸어요 이러면. 오늘은 9월 10일 910 날빈데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날카로운 것에 베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러 번의 스파링. 어 이건 진짜 큽니다. 그래서 단내가 날 정도의 어떤 연습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면 홍구가 되게 유리하게 출발하는 거죠.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의 어떤 그 맵에서 이런 날빌드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뭐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날이 날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이몽규 선수예요. 네. 아 이몽규 선수는 아 좀 저 서치 안에까지 들어오면 대럭 더블인지 아니면 가스 짓는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저기 팩토리 지어서 날리려고 하는 타마보다 이 연타가 있네요. 이제호도 와 이게 이제어도 전개 끝이 아니라 연타가 있네. 자 근데 저글링 6저글링 띄우는데 못 봤어요 지금? 너무 훌륭했어요. 네. 이거 배럭 빨리 찍고 서플 빨리 안 지면 이거 서플 깨집니다. 때문에 잡았어요. 예 스포닝이 좀 빠른 6링이에요? 저그 입장에서는 네. 상대방 머린이 많이 나오고 머린도 안 뽑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역용하기 위해서 전진 팩토리 바깥쪽에 나가서 야 이거 못 막는다. 그렇죠. 네. 못 막아요 이거. 네, 예. 날빌이 막히면은 날빌로 이어가야지 정석이 아, 안 되거든요. 들어왔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이제는 신현수와 황제 지팡 상대가 아닌 오프에서 황제 우펑 상대로 거듭나겠다. 예, 분명히 자신의 첫 번째 경기를 스타트를 너무나도 잘 끊은 상태에서 박주로 선수를 만나러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범규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 사실 이재호가 제일 까다로웠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네. 스스로 무너졌어요 이재호가. 와, 이재호 선수가 이거 9-1-0 날빈다. 와 승리 들어왔어요. 자 이제 오프의 왕대 오팡 상대로 만나고 있는 홍구 선수예요. 네. 예, 와 엄청납니다. 아 예전에 그 이범규가 아니다라는 것들 아 1라운드 KO로 저글링으로 KO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범규 선수의 어떤 그 배제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이재호 선수가 좀 이렇게 맵에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습적인 요소를 너무 쉽게 꺼내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듭니다. 그냥 이재호 선수 스타일대로 정석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렇죠. 1승입니다. 1승입니다. 이범규 선수 입장에서는 네.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4명을 했지만 아직 간 거 아닙니다. 아직 간 거 아니에요. 간 거 아니에요. 네. 항상 이몽규 선수 김앱 안 되는데 김앱이 무슨 김앱이야. 저기 김앱 안 돼요. 저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서치하게 되는 거지. 박광구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봐야 되냐 싶으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겠네요. 관객들이 오해도 안 들려. 이 자식들아. 김앱이야. 너네 그냥 홍구가 싫냐? 아예 그냥 그 오지 마라. 홍구가 이기니까 김앱이라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건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신맵이다 보니까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기습적인 걸 준비를 해왔고 기습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았던 이몽규 선수의 준비의 승리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일단 제가 저기 선수로 많이 뛰어봤잖아요. 여러분 절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어폰을 끼고 사운드 커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헤드셋을 끼면 거기서 치 소리가 오지게 나서 귀가 아플 정도로 나요. 그게 절대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